이슈를 짚어드리는 큐브 뉴스입니다. 울산시가 노사 상생도시 건설을 목표로 추진 중인 경제사회 노동화백회의가 출발부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울산시의 화백회의와 기타 노사민정 등 상생형 일자리 추진에 대해 불참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탄력 근로제 확대 등 노동정책을 계약하는 상황에서 울산 지역 참여는 옳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대명리조트의 계열사인 대명건설이 동구대왕항공원 해상 케이블카에 이어 울주군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사업에도 손을 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울산시는 최근 대명건설이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사업에 나서고 싶다는 의향을 밝혀 투자 방식과 적합 노선 등을 놓고 협의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대명건설은 조만간 동구대왕항공원 해상 케이블카 사업 계획서를 동구청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지은 별장이 국유지를 불법 사용한 것과 관련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또 원상복구가 안 되면 울주군의 행정대집행을 요청해 국유지에 있는 잔디밭을 모두 갈아엎고 별장 건너편 국유지에 지어진 관리동과 주거용 건물 일부도 모두 철거할 방침입니다. 이에 대해 롯데 측은 수자원공사의 조치에 전적으로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태풍 차바떼 수해를 입은 중구 지역 주민들에게 담당 지자체가 4억 원대 배상을 하라는 법원 화해 권고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태풍 차바 피해 학산 반구동 주민대책위원회는 최근 울산지법이 태풍 차바 수해 당시 중구 측 책임을 인정해 주민 한 명당 최소 90만 원에서 최대 6,300만 원 등 83명에게 총 4억 3,300만 원의 손해배상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